공자왈 군자유 삼해 아니 왜 천명하며 왜 대인하며 왜 성인지언이라. 군자는 세 가지 두려운 것이 있으니 천명을 두려워하며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함이니라. 외자는 엄탄지야라. 천명자는 천소부지 정리야라. 지기가에 즉 기 객은 공구 자유 불능자이 부비지중을 가히 불신이라. 대인 성어는 게 천명이니 소당예요. 소당예니 지혜 천명 즉 불득 불해지라. 소인은 불지 천명이 불해야라. 앞 대인하며 모성인지언이니라. 모는 희환야라. 부지 천명고로 불시그리 무소 기타니 여차라. 윤시왈 삼회자는 숙이지성이 당했냐라. 소인은 불무수신성기 즉 하해지유리요. 군자유 세 가지 두려운 것이 있으니 천명을 두려워하며 항상 내 마음에 사심이 들어갈까 공구 두려워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계신 항상 삼가해하고 경계하고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고 얘가 아닌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비례물시 비례물정 비례물은 비론물도 다 이런 것은 천리의 이치로서 내가 당연히 지켜가지고 사심 사를 극복해가지고 예에 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천명에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덕도 있고 자리도 있는 그런 군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인은 도를 깨달아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고쳐주는 그런 성인의 말씀들인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이나 대인 보살의 말씀이나 부처님 경전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법성이 올륭한 그런 사상이라는 그런 걸 항상 마음속에 행해나 딴짓을 하는가 그런 어떤 쪽으로 두려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부처님 경전도 우습게 여기고 보살의 실천도 우습게 여기고 부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두려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수행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발 쓰고 나가야지 뭐. 왜 절집안에 머물러가지고 그렇게 사냐 이 말이야.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엄하게 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으로 끓여가지고서 경계를 해서 항상 전전긍긍하고 개신하고 경계하고 삼가해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천명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내게 부여한 바 똑바른 이치라. 불교에서는 절대 평등한 자리죠. 불성이 항청정한 자리. 그 대인 성인의 말씀 하늘의 명령 그걸 가히 두려움을 알즉승은 개근 공구가 스스로 내 몸과 마음 안과 바깥에 말지 않아서 말지 않아가지고서 그 부여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내게 부여해주는 그런 중대한 그런 그 무게를 가히 잃지 아니할 것이라.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대인과 성인은 다 천명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마땅히 항상 내가 사심이 낀가 없는가 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고 천명이니에지 천명의 두려움을 안즉석은 부득불해지하라.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두려워지 안에서는 안 되는 그런 이치다. 소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해지도 지키지도 않고 천명도 두려워지도 않고 불해야요
압대인하며 대인을 함부로 여긴다면 압이라면 함부로 여긴다는 말이요. 보살 중생을 위해서 보살을 실천하는 대인의 그런 실천 과정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함부로 한다는 말이요. 또 성인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것은 희롱 삼아서 자기 출세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건 소인들의 하는 짓거리란 말이야. 인의의 질을 무시하는 것은 소인이요. 또 보살의 실천을 희롱하고 빙자대고 하는 놈은 소인의 무리요. 부처님 말씀을 함부로 시건하고 함부로 하는 놈도 천하 못쓸 소인이다. 나는 이 가운데에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도량에 떳떳이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한번 저울질 한번 해봐. 뭐는 희롱하는 것이고 불지 천명고로 천명을 알지 못한 연고로 불식 의리, 의리를 알지 배워야 돼. 안 배우면 안 돼. 의리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지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뭐해 저 앞에. 응? 차라리 배운 것이 낫다고 저 공자님이 그러잖아. 응? 무소기타니 여차라. 의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어디든지 끓이키고 다스리는 기탄이 없는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나오게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윤시왈, 이 삼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닦는 정성이 마땅히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소인은 몸을 닦는다든가 자기 몸을 정성성자로 꾸며가는 것을 불모 힘쓰지 아니한 즉성은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있겠느냐. 함부로 막 한다 이 말이야. 주위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소인인가 군자인가 당장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당장에 드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더 집요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주짓싸움에 봐. 소인이 아닌가 그냥 드러나버리지 강비신. 공자왈 생이 지지자는 상야요 학이 지지자는 차야요 고니 학지가 우기 차야니 고니 불악이면 민사위하의니라. 고는 유소불통이니 은 기질지 은 인지 기질이 불동대락이 유차사등이라. 양시왈 생지학지로 이지 고나기 수기 수기질 불동이나이나 그 지지는 일야라고로 군자유 학지 위기요 고니 불악연후에 위하라. 날 때부터서 진리를 알고 이치를 아는 사람은 상대인이 될 수가 있고 그걸 배워서 아는 사람은 또 다음이고 또 노건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자꾸 배워서 알려고 하는 실천 과정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인데 노건하게 열심히 밤잠 안 자면서 그렇게 해도 불화 이치를 배우지 못하면은 그때서 백성이 곧이 하민이 된다라고 아랫사람 백성이 제일 하짜비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응? 누구든 허지를 안 해. 그 지금은 목에 피가 남을 것 같아서 입지도 않고. 에? 고니 불악이라. 에? 공자님은 사람의 인품을 이렇게 4등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야. 응? 4등으로 열심히 하는 쪽에서 열심히 하는 쪽에서. 응? 그러니 고양이라든가 개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해치려고 안 해도 고양이 같은 건 저렇게 도망가고 개도 마찬가지고 독사는 그냥 옆에만 지나가면 막 코브라 같은 거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건 아상 인상 중세상 표본이야. 지 자신 몸에 콱 콕집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이 안 보여. 배우지 않는 사람은 지가 생각하는 거 지가 국집에 있는 고정관념이 단 것 같이 가지고 몸으로 병나고 당황하고 뭐하고 더 내버리고 그냥 비어버린 건 내버리고 금강경 있고 논어 있고 그러면 그런 그냥 마음의 파장이란 거 어디 구름 거치듯이 거쳐버리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해줘도 안 집어넣고 대가리 안 들어간단 말이야. 고양이도 지 몸에 콱 집착해가지고 코브라 독바라. 그러니까 배워도 되지도 않고 멍청이는 죽어서 뭐가 되겠어. 개나 고양이나 독사밖에 더 되겠어. 그럼 일단 개몸 독사 몸을 맞으면 부처님도 개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생급을 지냈다고 하는데 법문을 들어가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왜? 들으려고 하질 안 해. 응? 국가밭에 독사 구렁이는 막 지나다니잖아. 막 국하고 헐치면서 국화 향기나고 좋다고 얘기하면 그거 들어주나? 안 들어준다. 응? 테레비를 보니까 코브라하고 뭐야 오소리하고 싸우는데 오소리는 지방층이 많은 것이 오소리야. 땅 밑에서 살다 보니까 오소리 동물왕국에 보니까 응? 여기도 오소리 있지? 응? 코브라는 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호랭이나 사자도 한번 물리면 죽어. 근데 도망 다녀.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요. 근데 오소리하고 코브라하고 싸우는데 집요하게 두 놈이 싸우더라고. 생명을 걸고 이제. 응? 그게 짐승들 아니에요?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독사에 물면 뒤진다는 건 몰라. 지 고정관념에 중생이 아집 탐진치 배우지 못하고 지 몸땡이 생각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얘기나 금강경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노력을 해야지. 에이? 피가 나오도록 금강경 있고 부처님한테 참회하고 수행하라고. 안 되면은 이게 이래도 안 되는구나 하면 그때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원래 가지고 있는 청정한 모습인데 오소리하고 막 집요하게 싸우더구만 코브라 목을 물더라고. 코브라한테 몇 번 물렸어 오소리가. 그래가지고 오소리가 코브라 목을 물어가지고 코브라를 잡아먹는데 지도 실실실실 가버려. 지도 실실실 가버려. 지도 코브라를 공격할 때에는 코브라 독이 지 감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천생적으로 타원할 때부터 입력이 되어 있어. 그 오소리는 이 맛있는 고기를 생과 살을 걸면서 싸워가지고 먹어대지만 몇 시간 뒤에는 깨어난다는 걸 지가 아는 거야. 그게 오후 4시에 싸움을 했는데 그 다음날 6시에 실실실 살아나두고만 그 코브라 먹던 고기를 물고 다시 비실비실 하면서 굴러 들어가더라고. 굴러 들어간단 말이야. 집요하게 아직 사람 몸을 바꿔도 지 고정관념 탐진치 지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사는 사람 짐승과 똑같은 게 여기. 짐승과 똑같아. 고양이 봐라 한번. 개나 한번 봐라. 그 뱀들 한번 봐봐. 지 고정관념 지 국집에 콱 박혀있단 말이야. 사람도 공부를 안 하고 지 고정관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산다면 죽어서 못 되겠냐. 모양다리가 사람이지 어디 사람이냐. 응? 고원이 학지를 해야 돼. 죽어라. 우리가 이런 불법 만나가지고 왜 안 해? 에? 금강에 읽어서 목에 피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응? 얼마나 공자님은 배우기를 좋아하는데 이 세상에서 나같이 배움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배우고 글 읽고 강의 듣고 사는 게 복 중에서 제일 복이야. 에? 노곤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배우지 못하고 뭐 하는 거. 한 줄 잊어버리면 두 줄 잊어버리고 두 줄 알면 또 한 줄 잊어버려도 그래도 한단 말이야. 그래도 해. 응? 얼마나 복이냐. 응? 소화 잘 되고 글 읽어봐라. 금방 소화가 돼가지고 그냥 밥맛 돌아오지. 그냥 강주심한테 기염받지 그냥 좀 내한테 왜 안 해? 보양몽보다 더 나은데 그게 고는 이 통하지 못한 말을 말하는 것이라 말로되 사람의 기질이 같지 아닌 대략이 이와 같이 사등이 있다 이 말이야. 양시왈 태어날 때부터 알고 배워서 알고 노곤하게 배워서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이 비록 그 기질이 같지는 아니하나 그러나
그 아는 데에 미쳐서는 하나란 말이야. 응? 재주가 있고 없고 하지만 진리를 통한 데는 진리는 하나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 흙탕물이든지 빗물이든지 태평양 물에 들어가면 태평양 한 모습이라 이 말이야. 어머, 방법이야 어떻지 간에 학문에서 통해서 진리는 한 걸음이니까. 응? 왜 아니야? 응? 고로 군자는 오직 배운만이 최고의 귀함을 삼나니, 최고, 배운 것이 최고 이상의 귀한 거야. 고니 불학연 후에 이하라. 피를 말리게 해도 한 자 가리키면 두 개 잊어버리고, 그냥 송곳으로 팍 뚫어야 돼. 응? 공자왈 군자유 구사하니, 시사명하며 청사총하며 색사원하며 모사공하며 은사총하며 사사경하며 의사문하며 분사난하며 견득사니라. 시무소폐증명 무불견이요 청무소옹즉 청무불문이요 색은현어면자요 모는 거신이언니라. 사문즉 의불칙이요 사란즉 분필징이요 사의즉 특이불군이라. 정자왈 구사는 각전 기일이니라. 사시왈 미지어 종용 중도하야 무시이 불성찰자니 수유 불저 불전언이라도 과은이 차지위 사승이니라. 군자는 항상 아홉 가지를 생각해. 아홉 가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란 말이야. 사물을 볼 적에는 항상 밝은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사람 잘못 보고 또 사물 잘못 봐가지고 군자가 국가를 다스리고 임금을 보필하는 데에 차질이 많이 빚은 겁니다. 군자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해도 아상인상 중생상 무아로 중생을 제도하니까 그 많은 복이더라도 보살은 수행하지를 않아. 그 많은 무의복을 닦고도 보살은 수용하지 않고 중생에게 다 나눠진다 이 말이야. 그게 무의복이요. 무의복은 이 세상에 최고 부자지. 이 세상에 최고 부자가 무의복 아니야. 지껏 챙겨가지고 뭐 하고 그러면 그것이 유의적인 것이죠. 지금 무의적인 거냐 이 말이야.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밝기를 생각하면, 이상 사람들이 전부 잘못 보고 또 사람 잘못 만나고 지혜가 없어가지고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 출세간에 도 닦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잖아. 응? 갈하니 물소리마저 사라지고 척하니 산 그림자마저 없어지네. 그 비어있는 상태에서 사물을 보면은 사물에 비어있는 모습이 지혜를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야. 응? 그것이 시사명 보는데 밝기를 생각하며, 듣는 데에는 기발른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잘못 못 듣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왔다 갔다 파장해가지고 기먹거리. 금강경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좀 기먹거리지. 기먹거리야. 중생의 사심사장하는 것은 잘 들어야 돼. 들을 때 텅 비어 있는 울림으로 들어야지. 지가 공부 안 하고 고정관념을 들으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나쁜 소리 좋은 소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야. 귀에 좋은 노릇밖에 더 되냐. 응? 텅 비어 있는 마음에 진리의 마음으로 텅 비어 있는 모습으로 항상 소리를 들었을 적에 삿된 소리인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 구분이 다 지어진단 말이야. 응? 지 공부를 안 하고 지 생각으로 들으니까 그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 파장이 자기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 국가 파장이 온단 말이야. 군자 살림살이. 응? 너희들은 성불하고 군자가 되는 것이고 보살이 되려고 지금 출가를 했는데 소소한데 매여 있어가지고 그게 출가인이 될 수가 없어. 듣는 데는 기발길을 생각하며, 항상 자기 자신의 얼굴은 따뜻하기를 생각하고,
항상 자기 모습은 어른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공손하기를 생각하며 말에는 자기 자신의 진실을 다하는 충을 생각하며 일마다 일에는 항상 공경경자가 마음에 주가 돼가지고 공경경자를 생각하며 의심나는 것은 묻기를 생각하며 물으면 뭐 자존심이 떨어지나 하나도 묻는 사람이 없어. 응? 왜 안 물어? 묻다가 어디 무슨 놈 무슨 묻다가 병 걸려 죽은 사람도 누굴 봤어? 응? 꼬라지는 멀쩡한데 왜 묻지를 않느냐 이 말이야. 응? 분산 안 하며 분이 나면은 어려운 것을 생각하며 성질 났는데 성질 한번 내놨다가는 결국 뭐 어떻겠냐? 쫓겨나지는 않으면 무슨 놈은 시비 이러니까 내 마음이 보고 듣고 해서 분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다음에 어떤 분위기의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분자는 항상 생각해. 그러니까 분이 나도 몰라줘도 참다 이 말이야. 우리가 대중생활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냐. 분이 날 적에는 항상 다음에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견득사안이라 누가 뭐 준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은 도반끼리 하는 얘기는 쿤자라는 것은 임금을 보필해서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를 다스리고 임금을 보필하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요즘 정치인들이 찝쩍찝쩍 받아먹고 지가 아버지한테 못할 짓 하고 국가에 못할 짓 하고 자기 자신에 못할 짓 하고 견득사인이라 그 자기가 어둠을 당해서는 견이라고 하는 것은 피동행이지 어둠을 당해서는 항상 이 얻는 것이 의스러운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연필 한 자루 도반이 준대도 이게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느냐 그런 소리가 아니여. 그건 톡톡 받아야지 또 사진문 주고. 심우소패 즉 보는 것이 자기의 어떤 눈에 보는 것이 참으로 공정한 것에 그러니까 답을 알아주고 덮여진 바가 없은 증금 밝은 것이 보지 아니한 것이 없을 것이요 듣는 데에 사심에 맥힌 바가 없을 것 같으면은 기발 가지고 듣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요 색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안색이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데 항상 마음에 따뜻하고 공경한 마음을 품으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일상생활에 말을 안 해도 주위에서 파장이 온다 이 말이에요. 파장이. 얼굴에는 색은 얼굴에 나타난 것이요 모양은 몸에 몸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다. 안색은 얼굴만 규정지어서 하는 것이고 모양은 몸 전체를 의미한다. 항상 공성공자 항상 붙어 다녀야 된단 말이야. 항상 의심나는 것을 묻기를 생각할 적 의심이 쌓여지지 아니한 것이고 또 항상 분이 날 적에 어려운 것을 생각한 즉석은 분나는 마음이 반드시 징계가 될 것이고 의의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누구한테 얻는다 하더라도 구차스럽지 않아. 구차스럽지 않는 그런 어떤 주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받을지 안 받을 때 받아서 너끔덩끔 받아 먹는 건 그 아주 구차스러운 거란 말이야. 그런 걸 불구라 그래. 귀가 안 뜨진 건 송곳 내가 서울 가서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시자들부터 먼저 뚫려. 정자왈 아홉 가지 생각에는 각각 그 하나를 오로지 함이니라. 아홉 가지 구사 속에는 항상 공경경자가 들어있어야 돼. 눈으로 사물을 볼 때도 공경경자,
귀로 무슨 소리를 들을 적에도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은 공경경자. 구사는 각각 그 하나를 온전히 함이니라. 사시왈 미지어 종영 중도하야. 종영해가지고 중도에 이르지 못해가지고서 다 누구나 종영이 딱대에 맞게끔 공경경자가 체가 돼가지고 일상생활에 구사가 조화가 잘 되는 사람은 말할 거 없지만 이게 아홉 가지 그렇게 소화가 돼서 몸에 붙어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어. 이 인품이 임금을 보필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군자의 모습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익혀지냐 이 말이요. 종용해서 종용이란 말은 요즘 조용해서 시비가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종용해가지고 중도에 이르지 못해서 때때로 스스로 이 아홉 가지를 살피고 관찰하지 아니하면 관찰 아니함이 없으면은 중도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이른 사람 모지만 중도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때때로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살피고 할 것 같으면은 비록 그런 사람은 두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과이라. 본심을 안 지키고 함부로 했다 하더라도 큰 허물은 저지르지 않는다.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항상 살피고 관찰하는 사람은 본심 없이 아무렇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이 아홉 가지가 내면에 항상 오고 가고 반추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덜뻑덜뻑 큰일을 저지르지 않고 본심 잃어버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것을 말해가지고 항상 사성 생각이 정성스럽고 항상 해나가는 정성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용은 마을의 대학 중용 논맹 논어맹자인데 중용의 대의는 정성성자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성이 빠져버리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야. 나무가 잎을 하나 피우기 위해서도 물을 빨아 오르기 위해서도 정성성자. 해가 동쪽에 뜨는 것도 정성성자. 달이 서쪽에 드는 것도 정성성자. 강주심이 강의하는 것도 정성성자. 여러분들이 강의 드는 것도 정성성자. 정성성자가 빠져버리면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란 말이야. 사성이다 이 말이야. 원선여 불구가며 전 불선여 탐탕을 오견기인의요 오문기여의로다. 진지선악이 성호오지를 안증연민지도 개능지의라. 어는 개고호야라. 은거이거 구지하며 행의 이달 기도를 오문 기여의요 미견 기인냐니라. 체질이 나는 마이크 체질이 아니고 책상 체질이 되다 보니까 나오기 전에 얼른 내가 해야 돼. 구기지는 수기소달지도야오 달기도는 행기소구지지하라. 개유 이윤 태공지유 가이 당지라. 당시의 약 안자도 역 서호차나연 은이 미헌이요 우 불행이 조사라 고로 부자 운연이라. 좋은 선행을 보면은 여 불급하며 불급이란 말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자꾸 미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여 불급이라 그럽니다. 불급하는 거와 같이 하며 우리가 어렸을 적에 키가 적은데 선반에다가
노시 맛있는 걸 올려놔두면은 노시 못에 가시면은 그거 한번 맛보려고 벽에니 뭐도 목침이니 그래가지고 올라가던 나가 자빠지고 옛날에 청암사는 양과자니 뭐도 그런 그 고급 과자들이 없지만 혹 어떤 스님들이 사가지고 오면은 노심이 선반에다 올려놓는데 키가 적으니까 덮기를 좀 엎드려라 그래가지고 덮기 등어에 타가지고 얼른 그걸 내려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우에서 혼자 먹으려고 덮기 밟고 앉아 먹었는데 지금도 덮기는 그 원한 관계가 안 풀렸더라고. 형님은 그때부터서 질 갈세하고 혼자 챙겨 먹고 그렇다고. 이제 백년암에 요즘 때면 감을 따가지고 꽃감 만들고 되면 며칠 지나면 모락모락 홍시 같은 게 맛이 있는데 요즘 플라스틱 박이, 바가지가 있지만 옛날은 박을 따가지고 삶아가지고 이제 켜가지고 꽃감 한쪽에 놔두고 박을 한쪽에 말리는데 담 넘어가지고 그거 훔쳐가지고 도망가면 한성맞춤이야. 근데 나는 훔쳐먹으러 가는데 덕기가 자꾸 뒤따라와. 그럼 나는 잘 달리고 우리 덕기는 못 달리니까 따로지 말라고 돌멩이를 집어던졌는데 그게 좀 맞았던 모양인가 봐. 지금도 그 얘기에 40년 전 얘기다. 그렇게 갈세 받고 살았으니까 지 식인들을 하라고 요즘. 여불급이란 말은 우리가 평상시 사람들이 그저 그냥 그 곧 닿을 듯 닿을 듯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가 생활 속에 많은데 착한 선행을 보면은 그렇게 키가 적은데 좀 컸으면 해가지고 뭘 내려 먹으려고 할 때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간절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간절한 그런 생각으로 선행을 보고들랑 미치지 못한 듯 그렇게 해서 그 선을 꼭 내 것으로 챙겨서 행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불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남녀관계도 그렇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면 더 애간장이 녹히지. 그런 거 이제 일반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겠지만 도의 세계에서 학문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선행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옆도 돌아보지 않고 실천에 옮겨서 자기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라는 소리. 여 견불선이면은 착하지 못한 것을 보면은 쩔쩔 끓는 그런 어떤 물건을 만지는 것과 같이 하는 그쪽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선을 보면 여 불급하고 견불선을 여 탐탕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견기인이요. 내가 그런 선을 보면 실천에 옮기고 불선을 보면은 그렇게 뜨거운 물건을 잡을 적에 깜짝 놀래서 행여나 불선이 나한테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그 사람들을 보았으니요. 그 말도 나는 일찍이 들었었다. 과거에 그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들, 위인들, 실천에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보았고 또 그런 말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묻어나와가지고 실천에 옮겨다니고 말이 자꾸 전해지고 이어지는 좋은 그런 풍습을 잘 들어와서 받기도 했다 이 말이야. 참으로 참으로 선과 악을 잘 알아가지고 진실로 내 마음속에 호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로나 얼굴 표정을 잘 나타내는 쪽으로 선한 것은 좋아하고 불선한 것을 꺼리는 쪽 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하게 미워하고 나쁜 것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양갈래로 표정을 잘 내가지고 좋은 쪽으로 선을 보면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은 내 제자 중에 안자나 증자나 염구나 민자거니 무리 그런 사람들이 대개 그런
실천을 해서 거기에 능한 사람들이다. 온 어는 대개 고호야라. 옛날 그렇게 내려오는 말들이다. 은거이구 기지하며 숨어 살면서서 그 뜻을 구하면은 이 논어집주라든가 논맹집주라든가 그 공자의 경을 주를 해가지고 공자를 확실한 성인으로 자리매금해서 공자 학설을 집대성시킨 사람이 송나라 때 주자인데 그 주자는 말년에 무의산에 가가지고 무의정사를 짓고 자기의 그 출연에 은거구지라 숨어 살면서서 자기가 지향하는 그런 뜻을 구해가지고서 실천에 옮기는 그런 말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거이구 구지란 말은 공자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주자가 실천에 옮겨서 대개 선비들이 도학을 닦는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뜻이 안 맞으면 은거구지 해야 되겠다고 낙향하는 선비들의 어떤 그런 좋은 글꾸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공자님의 말씀 논어의 은거이구 구지라는 소리입니다. 숨어 살면서 이구 기지 또 행의달 기도를 그 숨어 살면서 뜻을 키워가지고 도학을 성취해서 현실적으로 그 의리를 실천에 옮겨가지고 그 도를 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 속에 접목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달이라는 말은 자기 혼자 구했던 그 진리가 생활 속에 와서 엮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뜻이 도와 접목이 됐으면 그것이 자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하고 같이 서로 통달됐을 적에 제일 귀한 것이죠. 보살이 자리 있다 행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의리를 행해서 그 도를 달하는 것을 내가 그 말은 옛날로부터 전한 말 들었지만 이것을 실천에 확실히 옮기는 사람 미견기인이라 그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도를 구한다라고 해가지고 일변도로 사는 사람이 그치는가 하며 도도 확실히 모르면서 현장에 나와서 어떤 부라든가 어떤 이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회향을 잘못한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도를 구해서 실상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달통하도록 실천에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 사람들은 미견기인이라 아직껏 확실한 사람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구기지는 그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통달한 바 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불성이 청정하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육조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서 확실하게 밑바탕을 보기까지는 보림이라든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론상으로 알고 이론상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지요. 출가한 의미도 없고 구기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깨달은 진리 도를 지켜가지고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보조스님의 사상 도노점수 사상 확실히 이론상으로 깨닫고 알아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도노점수인데 그 도를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한 바의 뜻을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해서 접목시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선정을 구하는 것은 소승이고 중생하고 자기와 더불어 깨달음을 함께 자리 이탈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대승보살일진된 이런 대승보살의 사람들은 아직껏 보지 못했다. 대개 오직 거기에 대해서 주자는 줄을 내기를 이운 태공지류가 가히 그 뜻을 구해서 그 이치를 일상생활에 접목시킨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공자님이 추천해 보면은 이운 태공지류가 가히 거기에 당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윤이란 사람은 은나라 탕임금을 모셔가지고 도덕의 정치를 편 사람이고 태공이란 사람은 문왕을 도와가지고서 걸주를 쳐가지고서 주나라를 세운 1등 공신입니다. 걸주 마지막 그 주라는 은나라 마지막 임금이 백성을 수하의 도탄에 빠뜨렸을 때에 그게 동조한 여자가 달기라는 여자인데 이 달기라는 여자는 역사적으로 꼬리가 아홉 개인 구미호의 변신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선비를 죽이는 것을 기름을 이렇게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기름구 위에다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그 쇠가 달아올라가지고 기둥에 사람을 묶어놓고 그 죽는 비참한 가정을 구경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달기라 그랬어. 근데 태공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달기를 죽였는데 구매가 되고 웃고 달아났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있는데 이 태공이라는 사람은 주나라 문왕을 도와가지고서 은나라 마지막 줄을 쳐가지고 주나라를 이룩한 일대 공신입니다. 그 도가 현실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예약을 집대성시킨 그런 어떤 충추의 역할을 해준 분이 이 태공이기 때문에 그 뜻도 구했고 그 도를 실천에 접목시킨 사람을 공자님은 높이 평가해서 두 분을 들었어요. 당시에 만일 안자도 공자님이 제자 안자도 또한 여기에 서라고 하는 것은 가깝다 이 말이요. 가까울 서자 여기에 가까우나 그러나 그 도가 일상적으로 숨어서 미현이요 나타내지 않았고 또 안자는 거기에 얼맞는 인물이지만 불행히도 일찍 죽은 연구로 공자가 운연이라 그렇게 이 두 사람을 추천했고 안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다. 공자는 눈물을 잘 안 흘렸는데 안자가 32살에 죽고 나니까 하늘이 날 버렸다고 통곡을 하고 우는 것이 구천에 메아리 쳤다. 그런 쪽이니까 공자의 안자에 대한 사랑과 그 집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살림살이 중에서 굉장한 부분입니다. 제경공이 제나라 경공 제경공이 유마 천사호대 사지일의 민무덕이 칭언이요. 백이숙제는 아우 소양지야호대 민도금 칭지하나니라. 사는 사마야라 수양은 산명이다. 기사지위연저 호시왈 정자이히 제13편이 착간 사이가 논어는 20편 중에서 제13편의 글이 여기에 사지위현제 그 앞에 와야 되는데 그쪽에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호시란 사람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성불이부라 역지일이다. 이 12편에 있는 말이 이 앞에 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제 차장지수라 금상문세원이 사당제 착구지상이라. 인지소칭이 불제어부이 제호이야라. 오느니 차설이 근시 장수의 당유 공자왈자라 개 권문이라 대저
차서 후 시편은 고로가 많다. 제나라 경공이란 사람은 제나라의 어떤 한공의 위협을 이어받아가지고 굉장히 아주 부로서의 이름을 날리는 그런 제후입니다. 유마 말이 천사가 있으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는 말이 네 마리 사자 사자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네 마리니까 말이 사천 개 사천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레 하나에 말이 네 마리씩 그렇게 해당이 되니까 제후의 나라에 강하고 승하고 세한 것을 그 제후의 임금이 말을 몇 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경제적인 거 부라든가 그 당시에는 측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후의 임금이 말 천사를 가지고 있대 죽는 날에 이 사람이 민무덕이 층은이라 백성이 그 사람이 덕으로서 정치를 했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칭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당대에 이름은 있지만서도 덕을 닦지 않고 도화덕으로 생활하지 않는 임금은 당시에만 그저 빠짝하지 죽는 뒤에는 그 부 자체가 백성의 세금이라든가 그런 착취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에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별 볼 일 없는 이름만 남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백이숙제는 은나라 마지막 신하였는데 그 무왕이 마지막 은나라 임금 줄을 칠 적에 어떻게 신하가 천자를 쳐가지고 나라를 뺏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신하의 할 짓이 못됩니다. 백성이 도탄에 빠져가지고 수하에 빠져서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그 은나라 마지막 줄을 치는데 수하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친다. 그런데 그 신하가 임금의 자리를 탐하고 천자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뒤에 그 사상을 뽐받으니까 역사의 어떤 역성혁명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천고에 변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백이숙제가 했습니다. 무왕의 말꼬리를 잡고 울면서 그저 무왕은 백성이 소화에 빠진 것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다라고 전쟁을 해서 줄을 죽이고 달기도 죽이고 해가지고 준나라 임금이 되는 건데 그때 백이숙제는 울면서 그 전쟁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 막는 이유는 이기고 지는 것은 관계없지만 뒤에 사람들이 임금을 죽이고 자리를 탄찰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 그런 쪽으로 역사에 교훈을 남긴 분이 백이숙제입니다. 백이숙제는 도망가가지고 수양산 아래에서 고사리 파먹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사리가 없었으면 또 어쩔 거예요. 나는 준나라에 곡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양산에 들어갔는데 수양산에 나오는 저 고사리는 준나라 고사리가 아닌가? 차라리 나는 단식투쟁해서 죽어버리지. 응? 그런 애들이 시를 많이 지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제나라 경공은 그렇게 부를 소유한 화려한 사람이지만 그 부가 어디서 왔겠느냐 이 말이요. 그 부라고 하는 것은 걸맞는 이름에 앉아있으면 그 부는 백성에게 되돌려줘야 돼.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빼놓고 나서는 전부 자리와 부를 두 개를 가지려고 하니까 부도 못 갖고 또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들이 어떤 국익에 대해서 조금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해가지고 거의 먹고 사기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들인데 논어한 것만 제대로 읽었더라도 그런 짓이 허무하다는 건 알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생기는 것이고
벼슬자리도 밖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생기는 것은 군자들은 안에 도와 수행을 위주로 하고 밖에서 생기는 것은 크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군자는 항상 공경경자가 뿌리에 박혀있고 국가를 이해하고 나라를 이해하고 임금에 충하는 쪽이 기본 뿌리가 되어있고 높은 벼슬이라든가 부자가 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니까 어차피 밖에서 오면 수영을 하고 봤지만 그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을 모르는 백성들은 밖에서 오는 것을 생명을 걸고 사니까 죽을 때도 역시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복사판으로 그 짓거리 하다가 말았어요. 백성이 백이숙제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칭찬을 하고 그 사상을 고추시킨다. 수양은 산일입니다. 기사지위연적. 이 말이 재경경에 말하고 연결되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중간에 말이 삽입이 돼가지고 하나의 말씀이 삽입이 돼서 그 다음 결론으로 기사지위연적 그 이것을 두고 말함인적 이 결론의 말이 앞에 말이 하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 논어 12편 착간인데 성불이부 역지일이란 말이 여기에 삽입돼야 된다. 착간이 돼서 거기에 따라갔다. 그런 얘기죠. 참으로 진실로 불이부 역지일이라 부도서 이루지 못하고 또한 다못 자기 행동거지가 잘못돼서 이상한 쪽으로 풀렸다. 그런 얘기죠. 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백성의 세금 착취 이런 것이 많이 따라와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는 비방의 소지, 화살의 소지, 자기 또 모든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만 진짜 돈 벌어가지고 돈 한번 못 써보고 또 더러운 일만 역사적으로 남기게 된기 때문에 이상한 소재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 이것을 말함인저 이렇게 그리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이 문구가 이 장의 머리에 있어야 된다. 재경공은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했지만 죽을 때 형편없었고 백이숙제는 큰 핵을 하나 끄고 확실한 불력지 바꿀 수 없는 대법을 만들어 놓고 간 백이숙제는 실생활이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뜸 속에 지냈지만 그 이름이 천고에 빛난다. 백이숙제는 가난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임금을 쳐가지고 자리를 탄차라는 그런 잘못된 것을 역사적으로 핵을 그어놓고 갔다는 게 그게 위대한 겁니다. 부라든가 기는 백이숙제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문세를 자세하게 살펴보건된 마땅히 이 글구 위에 있어야 되는 듯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뜻을 뜻으로 해석해보자면 마로되 사람의 칭찬한 바는 부에 있지 않고 역사적으로 부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도화덕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쪽에 그 다른 데에 재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는 주자가 얘기죠. 말하자면은 이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기사지 위연저 쪽으로 연결이 돼야지 이에 근사하고 가깝고 장수의 당유 공자왈자라 장머리에는 마땅히 공자왈자가 있었다. 공자왈 성불이구라 역지리라 기사지 위연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성불이우에 공자왈 왈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한 대목으로 봐서
그런 얘기를 풀어나가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요. 장수에 마땅히 공자왈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 골문이라, 골문이라면 글이 빠졌다는 겁니다. 대저 차서가, 차서는 이 논어가 후시편, 20편 중에서 후시편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공자님 말씀을 기록하고 엮어나가는 내용이 빠진 글들이 들어 가끔 있다. 그것을 참작해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자가 챙겨주고 있습니다. 진항이 문어 백어왈 자여규 이 문어와 항이 이 사이로 규성인이라 의필 음흑이자라 대왈 미아로다 상동이비어신을 이 추이 과정이러니 왈 학시오와 대왈 미아로 소이다 불학시면 무이언이라 하야신을 이태이 학시호라 사리통달이 심기가 화평고로 능언이라 타이레우 독립이언을 이 추이 과정이라니 왈 하게오와 대왈 미아로소이다 불악에면 무입이라 해야시언을 이태이 하게오라 품절 상명이 덕성견정고로 능입이라 문사이자로다 당 독립지시에 소문이 불과 여차하니 기 무이민 이문을 다지라 진앙이 퇴희왈 문일 득사모니 문시 문해하고 우문 군자지원기 자야호라 윤씨왈 공자지교 기자 무이헌문인이라 고로 진항이 이희원기자라 공자 제자 중에 공자에게 유독실이 잘 보이려고 하는 애교 만점인 진앙이란 제자가 있습니다. 진앙이란 제자가 있었는데 공자님은 아들을 하나 뒀는데 백어라는 아들을 뒀어요. 근데 공자님도 불행하게도 마누라를 쫓아냈습니다. 마누라를 쫓아냈어요. 맹자도 불행하게도 마누라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공자가 마누라를 수용 못하고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그렇지만 오직 했으면 쫓아냈겠습니까? 맹자도 성선설을 주창해서 공자 학사를 이어받은 육아의 성인에 가까운 그런 그 자리를 매김했지만 부인을 또 쫓아냈습니다. 오직 했으면 부인을 쫓아냈겠어요. 나는 안 쫓아내고 수행하고 가르쳐주고 사는 것이 그 성인의 살림살이지. 그렇지만 예라고 하는 거, 시라고 하는 거 그런 쪽의 선비는 예와 악, 악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아무리 가깝고 피부를 맞대고 사는 부인이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 본보기로 쫓아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누이치고 뒤에 참회로고 다시 왔는지 안 왔는지 찾아왔는지 그 역사에 기록이 없어서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마누라를 쫓아낸 것만은 분명합니다. 진앙이란 사람은 공자님에 대해서 애교가 많으니까 공자님 아들인 백어에게 특별 지도가 계시진 않나 그렇게 항상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암흑의 집에 태어난 암흑에는 부모 잘 만나서 과외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뭐하다 뭐다 그런 생각하는데 성인은 사실 자기 아들이나 자기 제자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긍정하는 쪽으로 자꾸 이루어서 나아가는 그런 가르침이지
자기 아들이라고 해가지고서 어떤 그런 제자들과 격리시켜서 특별 과외 지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진아이라는 사람은 그 가만히 보면 글들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어한테 야 너 우리 선생님한테 특별 지도 받는 거 아니냐. 아 부럽다. 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얘기를 했겠지. 진앙이 백어에게 물어가로되 자네가 또한 이문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공자님이 너를 지도를 해서 새끼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그런 어떤 공자님에게 좋은 소리 들은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진앙이란 사람이 무슨 제자들 대표를 해가지고 지가 선발이 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지 사사스럽게 항이 사사스러운 뜻으로 공자님의 도의세계를 엿봤다 이 말이에요. 규라했다 엿봤다. 공자님이 어디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제자나 아들이나 금경체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건데 이 사심으로 승인의 세계를 엿보려고 하는 진앙의 마음에 우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의심하건대 반드시 가만히 그 아들을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의심을 했겠지. 그러므로 해서 물었다 이 말이야. 백어가 가로되 대왈 미아라 그런 일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일찍이 가만히 있는데 일찍이 공자님이 뜰락에서 혼자 서 계시거늘 이가 내가 그 아버지 앞을 지나 달려가면서 뜰락을 지나가는데 공자님이 불러가지고 이야 이렇게 불러 세웠습니다. 너 시전 공부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대답하기를 대왈 아직 시전 공부 못했습니다. 이놈아 시를 배우지 못하면은 써 말할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아서 말씀하기에 이 태이 학시호라 이가 물러나가서 시전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말 한마디 지도를 받았다.